진짜 갔다 와. 아, 벌써 조용히 쳤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웬일이야 분위기가? 네? 오. 어, 그러니까요. 스플루. 저희가 지난 시간에 초상집을 배워서 이렇게 얘기. 아닙니다. 입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성찰을 위해서. 성찰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진짜 조금의 언질도 없이 이렇게. 아, 네네, 전혀 없었어요. 네. 저희가 그렇게 활발하게 소통하진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연애할 밖에서 잘 안 만나요. 연애할 때도 이렇게 옷 색깔이 맞은 적이 없었거든요. 어, 그랬어요? 네.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뭐 성령께서 옷 색깔까지 맞춰주시나. 네. 지난 네. 시간에. 네. 배웠던 그치? 이야기 나누고 싶었는데 아, 빨리 네네. 들어오셨어요. 그랬어요? 네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성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네. 해보려고 지난 시간에 어떤 거 연희 씨 어떤 지난 시간에 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네. 가는 것보다 나으니 네네. 이 말씀에 나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잔치집에서는 도치가 있지만 초상집에서는 상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성찰. 자기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 그대로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네.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타자를 전제로 해서 생겨나요. 나 혼자 아, 성찰이 안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구 씨와 만났을 때 나의 마음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내가 돌아보는 게 성찰이에요. 아, 돌아보는 거. 아,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돌아보는 거죠. 이게 성찰인데.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한계, 절대적 타자이죠. 죽음도 타자이죠. 내 인생에서 내 내부에 있지 않은 것이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 성찰인 거죠. 오늘 수업 전도서 14강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도 굉장히 이제 여러분에게 익숙한 구절이 등장하는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나중에 보면 알 겁니다. 네. 오늘 전도서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공부할 텐데 일단 낭독을 좀 해볼까요? 네. 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네. 좀 여러분에게 익숙한 구절 있지 않나요? 네. 어떤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요. 그 연일 씨한테 익숙하군요. 네, 저는. 성경을 많이 읽는 편이네. 오. 네. 네. 오. 그 대목이 매우 유명하죠. 네.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 이 대목도 전도서에서 많이 인용되는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자, 11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여러분 지혜라는 게 그렇죠. 지식과 다르죠. 네. 지식은 배워야 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배움보다는 지식이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나 지식은 없지만 지혜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뵐 때마다 이분들이 참 지혜자구나 하고 느낄 때가 아주 많아요. 뭐냐면 평생 흙과 더불어 살거나
손노동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몸에 밴 지혜들이 있어요. 머리로 책을 통해서 배우지 않은 지혜들이 삶을 푸근하게 만들어주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이 어느 신문하고 인터뷰하신 적이 있는데 그 인터뷰의 내용 가운데 그 끝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내 마음속에 크게 와닿았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워서 획득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성이란 말 자주 쓰잖아요. 어떤 사람이 영성이 깊다 그래요.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받은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식은 많으나 영성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했어. 이건 내 거야.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지식은 많지 않더라도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있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수고로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내게 주어진 것임을 알아차리게 될 때 삶은 고마움인 거죠. 이게 영성이 깊어지며요. 영성이 깊다는 얘기는 뭐 철야기도를 자주 한다든지 금식기도 자주 하기 때문에 영성 깊은 건 아니고 철야기도 많이 하고 금식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툭 꿰는데 영적 오만에 빠진 영혼들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 의로. 그러나 그런 거 잘 알지 못하지만 삶이 고마움임을 알고 그 사랑의 빛과 품의 태도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영성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혜가 매우 유익한 것이죠. 여러분 지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 예. 네. 그렇게. 네. 반응이 재밌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여주 씨는 어떻게 한 거야? 아멘. 그렇게. 네. 어쨌든 지혜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지혜의 그늘 아래.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지혜의 그늘과 돈의 그늘을 대비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혜의 그늘 아래 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아래 사는 거. 뭐 그런 뜻이겠지만 네. 계속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은 자기의 지혜를 뜻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것도 그 지식적인 오만함 이런 걸 포함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네. 그럼 어쨌든 여기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그늘이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 소설가인 황석영 선생님이 월남전에 참전했던 경험을 담아서 썼던 책이 모기의 그늘 이란 모기. 그러니까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의 실상들 그러니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면서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인간화의 실상들 모기의 그늘 속엔 평화가 없죠. 우리들은 모기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생각에 신화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렇기도 한데 모기의 그늘도 있지만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가시나무 그늘도 알 수 있어요. 가시나무 그늘. 이거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요담의 우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권력에 의해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왕적 존재가 되고 싶어요.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왕 되기 위해서. 근데 딱 하나가 살아남아요.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담도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도망갔어.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하루는 나무들이 왕을 뽑으려고 했다는 거야. 나무의 왕을. 그래서 세 가지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세 가지 나무에게. 무화과 나무에게 우리 왕이 좀 되어주겠어? 그래서 거절해요 무화과. 난 이렇게 좋은 열매로 주인을 기쁘게 하는데 난 왕 될 생각이 없다. 또 뭐냐면 포도나무에게
또 부탁하니까 나도 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여러 차례 거쳐요. 근데 아무도 왕 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무가 가가지고 누구한테 왕이 되라고 얘기하냐면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돼줄래? 그래서 백성들이 원한다면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기로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어때요? 가시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면 가시에 찔리겠죠? 네. 상처나고. 그렇죠. 가시나무 그늘이라는 게 권력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찌르고 압제하고 착취하고 그런다는 거죠. 바로 요담은 왕이 되기를 원했던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일이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와 달리 그렇죠. 가시나무처럼 사람들을 억압할 것임을 얘기해주는 대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지혜의 그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지혜의 그늘 대 뭐냐면 돈의 그늘. 여러분 돈의 그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편리해요. 네. 필요해요. 편리. 필요해요. 네? 필요해요. 필요하죠. 네. 이건 필요하기도 합니다. 돈이라는 게. 여러분 마치 돈이 전혀 필요치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자연인. 왠지 거짓말입니다 할 것 같았는데 그 굉장한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게 여기 얘기한 대로 편리해요. 사용하기 위한 것이야.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사용해야 할 것과 섬겨야 하는 것은 다르다고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죠. 네. 그리고 다른 의미이지만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야 합니다. 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뒤집어졌어. 섬겨야 할 대상들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이웃들이 내게 유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를 수단으로 삼는 거죠. 이게 전도된 현실이에요. 맞아. 사용해야 할 돈을 뭐로 하냐면 섬겨. 섬김의 대상으로 여겨.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게 우상인데 돈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기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만몬이라고 그랬어요. 아. 네. 신화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편리하고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돈의 그늘이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 이거는 살기 위해서는. 돈은 절대 백해무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거 거짓말이에요.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혜의 그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뭐냐면 어떤 게 지혜냐면 내 삶이 소중한 것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라고 난 그렇게 느껴요. 어느 일본 동화 작가가 쓴 평화에 대한 책이 있는데 아이들이 읽는 동화입니다.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란 뭐 전쟁이 없는 것, 어떠어떠한 것 쭉 얘기하다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란 내가 있어 참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 와. 내가 있어 참 좋다고 말하는 것. 이게 평화야.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있는 게 참 좋다. 어? 바로 그것이 뭐냐면 지혜인데 우리는 이 지혜의 그늘도 필요하고 돈의 그늘도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다. 그런데 굳이 경중을 가리자고 한다면 돈의 그늘 속에 살기보다는 지혜의 그늘 속에 사는 게 좋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대상이 될 때까지 우리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놓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타자들에게 개방하며 살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 속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의 그늘에 사는 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매. 우매. 우매함.
우매함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어리석음이에요. 매는 어둡다는 매자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반대말은 우매,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어리석음이고 어둠이야.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거를 무명이라고도 하죠. 무명. 빛이 없는 상태. 무명. 무명. 빛이 없어. 내 속에 빛이 없어. 이게 이제 어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베드로 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믿음과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명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인간의 과도한 욕망이거든요. 과도한 욕망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유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무명이야. 무명. 아, 없애고 배우, 있자. 배우. 네. 네. 그러니까 과도한 욕망이 인간 속에서 빛을 빼앗아가요. 아. 내가 뭔가 욕심을 부릴 때 내 속에서 있어야 할 빛이 점점 사라져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욕망이 쓰러지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조차 다른 사람을 위해 남겨놓을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기기 시작할 때 내 속에 있는 무명은, 어둠은 점점 쓰러지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샛별이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가 유의해야 한다. 베드로 후서가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겠죠. 네. 결국은 과도한 욕망이라는 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본래 심어주셨던 빛을 어둡게 만들어. 이게 어리석음이야.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것이 지혜인데, 지혜란 어디로부터 오냐면은 얘기한 대로 욕망은 독점을 지향하는데, 내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너를 위해 좋은 것을 남겨놓기 시작할 때 내 마음속에 어둠이 쓰러지고 새벽이 오기 시작한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지혜다. 지혜의 빛인 거야. 네? 이 삶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과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다른 이의 몫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둬라. 그죠? 이게 출애굽기에서 매우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네.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누릴 수 있으나 누리지 않는 것, 예, 타자를 유익하게 하기. 이것이 바울 사도의 윤리입니다.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문제 나한테 문제가 안 돼. 우상이란 본래 공허한 것이니까. 그러나 내가 자유스럽게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 먹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나의 자유를 포기하겠어. 안 먹어. 왜? 그의 영혼을 지켜주기 위해서.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무명의 어둠, 어리석음으로부터 지혜로 가는 삶의 길이야.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샛별을 모시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네. 그 다음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곱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결국 이게 뭐냐면 수사적 질문인데 이 질문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살피게 하는 것이죠. 아, 전도서 1장 15절에서 이미 봤던 구절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전도서 3장 14절에서 나왔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했던 말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말이냐면 우주의 이웃주? 네. 윤리적 포물선은 정의의 방향으로 구부러졌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면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늘 네. 그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크게 보면은 뭐냐면 정의의 방향으로 포물선이 구부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희망이죠.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믿고 산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현실 속에서 패배해도 괜찮아. 진리를 지향하다가 왜?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시니까. 이게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산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패배해도 괜찮다고 하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심은 걸 내가 거두어야 한다고 하는 조바심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나는 패배해도 하나님 패배하지 않으셔. 이걸 믿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 승리를 거두실 하나님의 편이 되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신앙의 핵심이죠. 근데 우리는 대개 뭐냐면은 나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죠. 맞아. 하나님을 내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긴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를 내가 참 좋아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지약우. 자, 대지약우? 여기 뭐냐면 대자하고 중간에 약자가 들어가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대지, 큰 지혜는 약우라고 해요. 약은 비슷하다. 마치 못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우, 어리석음처럼 보여.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여.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대지약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질서 속에 나를 맡기고 사는 평안함. 이게 필요하다는 걸 전도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 우리 연희열 씨가 기억했던 대목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뜻한 바가 순전하게 잘 성취될 때 뭘 하려는 거예요?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해야 돼. 최근에 뭐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하는 일 잘 돼서. 이 삶이 기쁜 것 같습니다. 삶이 우울하고 나왔어요. 아이들 데리고 처음 이제 키즈 카페를 이제 갔거든요. 키즈 카페. 네, 근데 처음? 예, 저는 처음 원래 그 전에 그 와이프랑 갔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빠 노릇을 좀 하는 것 같아서 예, 너무 좋더라고요. 가정적이죠. 몸도 편하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얘기하는 게 형통한 날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갈 때가 있어요. 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어떤 날은 글이 한 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앞만 앉아 있어도. 뭔가 하여튼 복잡해. 안 돼. 근데 그 안 되는 그 아주 암담한 상황을 뚫고 딱 어떤 순간 문이 딱 열려. 글의 문이. 그럼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로 글이 나를 데려가.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번역할 때도 똑같아요. 책 번역을 여러 번 했는데 번역할 때 보면 뭐 애써서 하잖아요. 근데 어떤 순간이 되면 저 저자보다 내가 훨씬 탁월해질 때가 있어. 그래서 문장이 그냥 쭉 쓰일 때가 있어. 매우 드문. 겸손하십니다. 자주 있는 경험은 아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마치 내 앞에서 뭔가 문이 쫙 열리는 것처럼 이런 날이 있어요. 그럼 뭐냐? 순수하게 기뻐해라. 그것조차 우울하게 대하지 말고 이러다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불안해하지 말고 순수하게 기뻐해라. 그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의 병 가운데 하나는 몇 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누리지 못하는 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뻐할 줄 모르는 병도 있어요. 제가 제일 쓸쓸한 게 뭐냐, 종종 하는 얘기인데, 삶에 지친 50, 60대 가장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사진 찍어요. 그럼 자 웃으세요. 왜 사진 찍을 때 꼭 웃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 보이니까 그러겠지. 웃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표정 없던 사람들이 웃는데 입꼬리를 약간 위로 올리는데 그 찍고 보면 어떠냐면 어색해요. 네. 이게 우는 건지 웃는 건지. 그래서 때때로 나는 남자이지만 남자들이 가련할 때가 있어요. 여성들의 표정이 훨씬 자유스러워. 맞아요. 자연스러워. 이런 걸 보면은 아이 참 가련하구나. 우리 삶이 참 곤고하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여러분 기뻐할 땐 기뻐할 수 있어야 돼. 통통한 네. 날에는. 맞아요. 순수하게 기쁘자 하는 얘기. 근데 여러분 왜 기뻐하지 못하냐면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기쁨이 없어요. 당연한 건데 뭐 기뻐해. 이런 얘기. 그래서 뭐냐, 잘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경축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돼. 그래서 저는 권고합니다. 사소한 일을 축하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라.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이게 삶의 연습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인생이 우울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눌 사람이 없어. 근데 슬픔을 나눌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슬픔은 함께 공감하니까. 근데 기뻐하는 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소한 일에도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만들어라. 이게 삶의 지혜겠다 하는 생각 해보는데요. 그런데 살다 보면 순경만 있는 게 아니라 역경도 있는데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우린 흔히 기도하라 이럴 것 같은데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깊이 생각해보아라. 기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지 말고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나는 빨리 이게 해결되기를 원해. 이게 이 문제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잊어버려. 이 네. 문제에 대해서. 근데 내게 어떤 그 곤경이나 곤고한 처지가 닥쳐왔을 때 지혜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해봐라. 깊이 consider해라. 숙고해봐라. 이것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봐. 그래야 그 곤고함 속에 숨겨져 있는 선물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자, 조심해야 돼. 곤고함 그 자체가 선물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곤고함은 싫어. 안 겪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살다 보면 곤고한 순간 반드시 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곤고함이 내 인생에 가져다주는 선물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 자, 이 말은 또 선물이란 말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데 그것이 뭐냐면 곤고함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깊어질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넓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역경에 처하거든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곤고한 일을 만나거든 기도해서 해결하라가 아니라 이것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곤고함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돼. 여러분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도 육체로 계실 때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하나도 겪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모순과 그렇죠? 세상의 악마성이 집약된 곳인데 그 모든 고통을 겪어내셨기 때문에 주님은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슬픔을 다 품어 안을 수 있게 되었죠. 그 곤고함이 결국은 깊은 숙고를 통하여 뭘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세계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닥쳐오는 곤고함이 있을 때 빨리 해결해버리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참 이게 세상 현실이에요. 맞습니다. 전도사는 참 적나라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많이 들어봤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질문이 떠올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정론 그래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론이에요. 근데 신정론에는 답이 없어. 왜? 왜 착한 사람이 고통받습니까? 누구도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신학적으로 어떤 설명을 해봐도 뭐 일부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러나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은 고통의 문제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경험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착하게만 산다고 좋은 보험을 받는 것 아니죠. 그래서 현실주의자인 전도자가 16절에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얘기는 지나치게 의인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어중간하게 세상 눈치 보며 살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군대 갈 때 군대 다녀온 선배들에게 들었던 충고가 있습니다. 어떤 충고냐면 중간만 해. 맞아. 중간만 해. 쳐지도 말고.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 말고 중간만 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어중간한 중간을 취하라는 말은 지나치지 말라는 얘기죠. 지나침. 이게 문제입니다. 언제나 병은.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상가 이름은 들어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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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책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핵심 개념이 뭐냐면 중용이야, 중용. 중용. 중용은 여러분 맹자, 대학, 중용 그럴 때 중용 나오잖아요. 네, 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도 똑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극단이라는 게 문제를 일으켜요. 너무 과식해도 안 되잖아요. 또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도 네. 건강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과한 건 언제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비겁해도 안 돼. 근데 너무 만용을 부려도 안 돼. 맞아. 그 비겁함과 만용 사이가 뭐냐면 용기야. 와. 이게 중용인 거야. 중용이란 과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 자, 너무 의롭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니. 나는 옳아. 그렇게 말하는 순간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불의로 규정하기 쉬워요. 그쵸.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름이라고 하는 게 지나칠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오름이 너무 지나칠 때 폭력이 되기 쉬워요. 맞아. 나의 오름에 동화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불의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 알아. 내가 해봤던 얘기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이에게 여백을 주지 않아. 그건 폭력이야. 또 다른 폭력. 그러니까 항상 내가 과도하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라는 거야. 조심스럽게.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감인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보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오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겠느냐. 여러분, 악인과 오매한 자도 지나칠 때 문제라는 거죠. 지나치게 악하다든지 지나치게 오매한 거. 그러니까 양극단, 양극.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좀 슬픈 사회가 된 까닭이 뭐냐면 양극이 너무 강해. 그렇지다. 회색지대가 잘 허용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저분에게 뭐 사정이 있겠지 그러면 되는데 김원구 넌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네. 불편해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백을 좀 둬야 되는데 지나치게 옳거나 지나치게 악한 거. 이 양극단이 세상을 폭력으로 물들이고 있다 하는 얘기.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이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자, 결국 뭐냐면 이 오름도 우리들이 봐야 되지만은 내 속에 악한 것도 있어. 내 속에 불의한 것도 있어. 내 속에 지혜로운 부분도 있지만 내 속에 어리석은 부분도 있어. 이 두 가지가 내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계몽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그 모토 가운데 하나가 사페레 아우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라틴어이지만 사페레 아우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감히 스스로 생각하라 그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것을 그냥 듣고 그걸 자기 견해인 것처럼 말하지 말고 자기의 오성과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견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 그래야 배움이 일어나. 근데 나는 언제나 옳고 너는 글로 이런 태도는 계몽되지 못한 어리석음이야. 이걸 전도자가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본문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극단을 피한다 그 얘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극단을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옳음과 공감을 함께 붙잡아야 되고 정의와 자비를 함께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극단으로 치우치기 쉬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오늘 공부한 데서 등장하고 있다. 지나치게 의인도 악인도 되지 말고 어중간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의 바탕을 둔 둘을 함께 잡는 사람들이 되어라 하는 얘기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오늘 정말 저렇게 잘해주시지? 예, 오늘도 이 말씀이 되게 그 저를 이렇게 확 흔드는 그런 말씀드린 것 같아서 왜냐면 너무 이제 항상 착하게만 살아라 뭐 이렇게만 했는데 이 되게 현명한 그런 한편을 본 것 같아서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네네. 그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말씀이 진짜 공고할 때 늘 문제 해결만 하려고 기도하고 빨리 응답받아야지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깊이 생각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지를 기대하고 또 갈망해야겠다. 그렇죠. 과정 사이가 다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아유. 요즘 세상은 공감 능력이 진짜 최고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미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글에서도 공감이 얼마나 유익인지가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친구분이 저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같아 이런 말을 이제 해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겪고 들어주고 공감해 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같이 그냥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름답네요. 저는 아무래도 그 좀 뭔가 이제 침해받거나 막 이럴 때는 저 사람이 틀린 것 같은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약간 좀
뒤로 물러나서 정말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아. 이 마음이 진짜 좀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 중용에 이르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나라는 그 존재가 커지면서 이게 잘못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뭐 내가 하고 이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영성이라는 거는 내가 모든 걸 받았다는 거를 인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는 사실을 과감히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고 아니 뭐 전날 생각하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늘은 네. 네, 좋아요. 자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경외합시다 제일 어렵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2번 사람이 혼자 사는 것 3번 간교한 짐승 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